5월달, 6월달, 7월달 그냥 대동소이하다가 갑자기 8월달부터 자, 보험을 전하는 참 좋은 추석이에요. 치매보험이죠. 치매보험. 지금도 동양생명 재가급여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요즘엔 치매보험이라고 안 하죠. 치매 안에 있는 재가급여. 그래서 재가보험. 니가 재가 재가? 예, 재가보험. 재가급여. 이렇게 재가보험이라고 합니다. 재가보험이나 재가급여.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포커스가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센터죠. 노지원. 네, 노지원. 월 1회만 가도 돈 나오는 거. 경증. 0.5등급. 그래서 지금 5등급 받으면 나오는 거. 자, 치매 환자 100만원 시대예요. 다시 뜨는 치매보험이죠. 점점 치매보험이 중간에 안 좋았다가 점점 고령화 사이로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GA 채널에서도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그냥 대동소이하다가 갑자기 8월달부터 4만 5천 건, 기존에 보다 전달 대비 3배 이상 매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양생명의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이 출시가 되면서 동양생명을 많이 몰렸어요. 인지지원 등급, 보험료 저렴하고 8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1등급부터 2, 3, 4, 5등급 시에는 납입 면제가 되니까요. 자, 치매보험 다시 보기.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보호센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DB생명이죠. 당신 곁에 치매, 장기요양, 데이케어, 지원 이렇게 있고 동양생명,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가입 한도는 연령 무관해서 30만원 DB생명은, 그리고 동양생명은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23시까지 모바일 서명이 돼요. 23시까지 50만원. 근데 66세 이상은 20만원인데요. 10일을 끝나면 이게 20만원 축소가 돼요. 20만원. 예, 종신토록. 하지만 DB생명은 30만원 되지만 10년까지만 된다. 최소보험료 만원, 동양생명은 최소보험료 2만원. 납입면제는 80% 장애 아니면 장기요양 등급 1등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받으면 납입면제가 되고요. DB생명은 인지지원등급 받아도 납입면제가 되는 게 매우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 하지만 동양생명은 인지 지원된 건 납입 면제도 없고요. 1, 2등급, 1, 3등급, 1, 5등급, 경증, 중증도 치매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물론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도 장교양 주야가보호센터 노치원은 60세에 30만원, 그 다음에 70세에 20만원이에요. 하지만 동양 같은 경우는 65세 전까지는 50만원, 65세가 넘어가면 2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 그래서 1번, 2번 같이 가입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자, 동양생명 같은 경우도 50만원 인지지원등급 자체가 보험료는 얼마 안 한다. 하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등급 시에 매월 생활비가 나오는 100만원으로 넣으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자, 요즘에 저 보호망이요, 라이나 생명 2, 3년 전에 출시가 되면서 라이나, DB, 흥국, 동양 정말 많이 가입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실제로 장교양 등급 받고 매월 100만원, 200만원씩 받은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요거를 앞으로 어느 정도 치아보험처럼 중복 가입을 막아놓지 않을까. 자, 치매보험 다시 보기. 장교양 재가급여예요. 여기 보시면 전에 없던 실속 치매보험. 정말 그 전에 많이 가입했죠. 라이나. 하지만 납입면제는 중증 치매 시에. 그리고 이번 4월달 이후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기요양 1, 2등급 집에서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집중간병 1, 5등급. 그래서 보험기간은 보험 만기까지도 가능하고 월 보험료가 50, 70, 60세까지는 70, 60세 넘으면 50만원. 예, 그래서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해왕급은 무해지가 있고 아니면 저해지가 있고 표준체가 있죠. 네, 두 번째는 삼성생명 함께 가는 치매보험. 치매 장교양 1등급부터 인지 등급 시에 재가급여 지원이 되고 또 1호 등급 시에 재가급여 지원, 장교양 1, 4등급 재가급여 지원. 10년 보증형으로 보장이 되고 가입금액은 뭐 10만원, 40만원, 2번 1당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메트라이프 360 치매 간병보험이에요.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제가 급여. 그래서 10년 보증형으로 뭐 80세 만기, 90세 만기, 3만기가 아니고요. 진단받고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예전 동양처럼 보장을 받는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10년 만기가 없고 진단받고 90세, 95세까지로 거의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 라인업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손해율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진단받고 10년은 거의 없고 95세 종신토로 이런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KDB 버팀목 유케어예요. 장교약 1, 2등급, 1, 5등급이 있고요. 네, 보험기간 무관 종신, 그리고 보험 만기 무관에서 10년 보증형, 월 100만원씩. 10년 보증형 가입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동양생명, 지금 불티나게 판매가 되는 거. 1, 2등급, 1, 3등급, 1, 5등급, 보험료나 보험 니즈에 맞게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신토로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 뭐 10년 보증 이런 게 없고, 보장 만기가 종신토로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보험료도 뭐 8,000원, 7,000원에 비해서 보험료가 4,600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돼요. 그래서 동양생명 인지 지원 등급까지 나오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DB생명 당신 곁에 치매 간병이에요. 1, 2등급, 1, 5등급 제가 급여가 있고요. 보험 기간도 무관해서 10년 보증. 네, 그래서 10년 보증해주고 50만원, 70만원, 월 30만원, 인지지원 이렇게 해서 나온다. 보험료는 6,500원 정도. 다음은 흥국생명. 흥국생명은 중증, 장기요양, 경증 이렇게 있고요. 보험기간 만기, 그래서 월 75만원, 100만원짜리가 있고 보험료가 동양생명 다음에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연휴 가동플랜. 남들 쉴 때 항상 보험왕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할 예정입니다. 네. 추석 연휴 가동플랜 치매보험으로 노치원에 갔을 때 170만원이죠. 그래서 주계약 지금 1호 등급 받고 평생 등급만 받으면 나오는 20만원. 1호 등급으로 100만원 나오고요. 9월 11일 오늘 23시까지예요. 65세까지 인지지원 등급 5등급 미만 시에 50만원이 나오는 거. 합이 170만원. 그래서 남성 50세 기준으로 74,000원, 여성은 헐, 여성 비싸네요. 자, 다음은 치매연금 납입 면제. 그래서 DB생명 당신 곁에 치매간병. 아, 제목 자체가 좀 우울하다. 당신 곁에 치매간병. 네. 주계약 50만원 넣어드렸고 경증 1호 등급 20만원, 1호 등급 장기요양 방문요양 시에는 20만원.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지금 현재 뭐 나이를 무관, 연령은 무관하고 전 연령이 30만원으로 단돈 만원에 데이케어, 주야간보호센터, 그리고 이 노치원에 갔을 때 30만원, 딱 10년까지만 보장이 되죠. 진단받고. 그래서 3,60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 남성 60세 기준으로 3만원대, 여성 60세 기준으로 4만원대, 그리고 삼성, 함께 가는 치매보험이죠. 치매 돌봄 플랜이에요. 그래서 주기약 넣고 경증, 돌봄 서비스, 시니어 케어,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60세 기준 32,000원. 이건 생활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입원을 했을 때, 그 요양병원인가? 입원을 했을 때, 그럴 때 입원 일당처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바로!